여기 저희가 중앙 세계를 던져서 우수의 차의 우승값 최대값 알겠지? 우수 차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 그랬어. 확률 변수 x 됐죠? 그때 y라는 변수를 줘서 12x 더하기 5래 2y를 구하란다. 2y 자 2y 구하래잖아. 맞지? 그럼 요 자리에 이렇게 소호호옥 집어넣을 거지? 네. 2에 12x 더하기 5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 새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아까 설명해주면 12에 2x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됐지? 그러면 이제 2x 찾으면 되네? 2x 찾으려면 이 표 만들면 되지? 만들어보자. 자 여기 x 이렇게 있는데 거기 표가 있네? 네. 0있고 맞아요? 1있고 2있고 3, 4, 5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 어디가 비어있어요? 1하고 3이 비어있지? 그러면 x만 따로 구해보자. 자 x는 1이라는 건 뭘 의미해? 두수의 차의 최대값을 확률변수 x라 그랬지? 맞아? 나 몇 개 던져? 세 개 던지네? 그러면 차의 최대값이 1이다 이거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일단 1하고 2는 나와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2하고 뭐로 나와? 3. 맞아? 세 번 던지잖아. 세 번 던지니까 여기다 1 한 번 더 또는 2 한 번 더.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2 한 번 더 3 한 번 더. 맞지? 얘는 이해 안 돼? 아니 세 번 던져야 돼. 세 번. 그럼 차가 1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112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지? 안 가능해? 0 아니야. 차의 최대값이 되잖아. 그럼 1이잖아. 아. 됐어요? 아. 그 다음에 122도 가능하지? 네. 이해돼 안 돼? 이거를 선생님이 12가 쓰겠다고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맞지? 그러면 2, 3도 있네? 맞아? 어디까지 있어? 6. 5, 6까지 있겠네? 이해돼요? 몇 개 있어? 다섯 개. 다섯 개 있네? 확률 구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해돼? 네. 여섯 번 던, 아니, 주사위 세 개 던졌으니까 근본을 666 인정? 네. 인정해? 맞아? 네. 그 다음에 다섯 개 있네? 맞지? 그 다음에 요 하나당 두 개씩 있네? 네. 곱하기 2, 인정? 인정하지? 네. 그 다음에 112 뭐 해야 돼? 배열해야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네.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럼 얼마야? 36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맞지? x는 1일 때 36분의 5 0에 이해돼?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 다음에 어디 비었어? 3 비었네. 맞지? 그러면 3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예, 1이죠? 예, 예. 이해돼요? 그럼 1에서 5 빼내면 돼. 0, 1, 2, 4, 5 빼내면 되는 거지? 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x는 3을 구할 수 있겠네? 네. 맞지? 근데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니까 일단 3번 던지니까 6, 6, 6 맞아? 맞지? 그럼 3 나오려면 이건 어떻게 있어야 돼? 1, 4, 4.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3, 6 가능하지? 이해돼?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네. 3 곱하기 됐죠? 특정 케이스 잡자. 경우를 발생시키면 특정 케이스로 바꾸라 그랬지? 그럼 요 중간에 또 한 수 나와야지. 또 한 수는 1, 1, 4 가능해? 1, 2, 4 가능하지? 1, 3, 4 가능하지? 1, 4, 4 가능하네? 인정해? 그럼 요거 배열하면 몇 가지? 세 가지. 인정해? 요거 배열하면 몇 가지? 여섯 가지. 얘 배열하면 몇 가지? 여섯 가지. 얘 배열하면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 빼는 게 귀찮다면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이제 알았으니까 결과만 써갖고 문제 풀어보자.
자, 여기가 36분의 1이래. 36분의 1. 그 다음에 A가 방금 36분의 5였나? 네. 그 다음에 2일 때는 9분의 2고, 3일 때는 아까 그 계산하면 4분의 1 나와야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가 9분의 2고, 여기가 36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 구하고 싶은 거야? EX 구하고 싶은 거잖아. 되니? 그럼 EX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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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한다 이거지? 돼요? 그럼 36분에 이렇게 곱하면 5야? 네. 이렇게 곱하면 4인데 36. 36으로 통분했잖아. 16. 그럼 16 하면 되겠어? 네. 맞죠? 네. 4 곱해? 27. 그 얼마? 27. 아, 9 곱하면 되는구나, 그지? 그럼 27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 곱하면 돼? 그럼 8에다가 32. 32야? 네. 그 다음에 얘는 25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저 계산하면 암산하니까 36분의 105 나와? 암산한 거야. 36분의 105 알겠어? 36분의 105는 약분하니까 12분의 3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 1 적혀 있는 거 몇 개 있대? 2는 4개. 3은 5개. 5개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낸대? 2개.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구슬에 적혀 있는 수에 뭐를 두 개를 꺼내서 이번엔 곱을 확률 변수 x라 그런 거지. 맞죠? x의 평균 구하라. x의 평균. 자, 그러면 저기서 두 개 꺼내서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 그랬잖아. 그죠? 이것도 표 만들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곱을 불러봐. 제일 작은 게 뭐야? 2. 2지 2. 그 다음 뭐야? 3 가능해요? 그 다음? 6. 에이, 2가 세 개나 있잖아. 4도 가능하지? 네. 이해돼? 그 다음에 뭐? 6. 그 다음에 6 가능하지? 네. 그 다음에? 8. 8 가능하지? 그 다음에? 아니, 8 왜 가능해? 8 6개 돼. 두 개 꺼낸다고, 두 개. 9. 9가 가능한 거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하자. 됐지? 그럼 확률을 구할 때 선생님이 같은 문자는 다른 새끼 취급하라 그랬던 거 기억나지? 이해돼요? 그러면 토탈 몇 개 있어? 9개. 그러면 9C2. 인정해? 맞죠? 그러면 2 나오려면 이렇게. 맞아? 1하고 2 나와야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네. 3 나오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는 거지? 다섯 가지. 4 나오려면 여기서 두 개 뽑아야지. 3C이니까 세 가지. 인정? 6 나오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야지. 얼마? 15가지? 인정해? 그럼 여기서 두 개 뽑아야지. 10가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지? 저렇게 표를 만들면 돼. 그래 놓고 이번에 평균 구하래. 평균. 9C는 얼마야? 2C 36. 얼마? 36. 맞지? 분에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지 얘들아? 네. 2, 3은 6. 그 다음에 3, 5, 15. 4, 3, 12. 그 다음에 얼마? 90. 90. 90. 이해돼요? 계산하면 되겠지? 네. 3으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도 편해? 네. 야,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3번 집에 가서 좀 풀어봐. 네. 알겠죠? 4번도? 네. 알겠죠? 풀 수 있을 거야? 네. 자, 5번. 남학생 몇 마리? 세 마리. 여학생 몇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있는데 쟤네들 일렬로 나열한데 일렬로 나열해서 1, 2, 3, 4, 5라는 1, 2, 3, 4, 5의 번호를 하나씩 부여했지? 차례대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차례대로 1, 2, 3, 4, 5를 부여했고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 그랬어?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여학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남학생이 이렇게 있었다면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로 한다 그랬지? 그럼 이러면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1이 되는 거네? 이해돼? 자, 얘도 또 표 만들기야. 자, X 될 수 있는 거 불러봐. 1 가능하지? 2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 가능하고 5 가능하네. 5는 불가능하지? 인정해? 앞에 있는 학생 쓰니까 이해돼? 그러면 맨 앞에 여학생이 쓸 확률인 거지? 어떻게 구하면 돼? 나 전체 다섯 명 일렬로 세우면 되네. 그럼 5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돼요 안 돼요? 맨 앞에 여학생 여기 하나 앉아야지. 몇 가지 있어 저기 앉는 거? 두 가지 있네? 두 가지 있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자리? 네 자리에 나머지 배열 때리면 돼? 이해돼? 그럼 4팩 하면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인정?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여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 자리 여학생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올 여자 몇 마리? 두 마리 인정해? 그 다음에 여기에 여자 하나 앉아야지 남은 애? 그럼 얼마? 세 가지? 인정? 그러고 나서 남은 세 자리에 남자 배열해야지? 인정해 안 해? 해요? 자, 그럼 3일 때는 얼마야? 3일 때 불러봐. 3일 때 여기 앉아야 되는 거지 여자? 맞아? 네, 2 곱하기 2에다가 다시 3팩이야? 자, 4 오는 거 여기 여자 앉으면 되지? 2팩 곱하기 3팩 이러시면 되겠어? 되지? 뭐 구하래 문제에서? 분산 구하라네. 정리 좀 하자. 이거 얼마야? 5분의 2 인정? 5분의 2 인정. 자, 얘는 얼마? 10분의 3 맞네. 그지? 10분의 3. 얘는 얼마? 10분의 4니까 5분의 2 맞아요? 5분의 1. 5분의 1. 자, 얘는 얼마야? 10분의 1. 가까이 됐어요? 그죠? 분산 구하란다. 분산. 자, 뭐라고? 뭔가? V10X 더하기 7 구하래? 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0의 제곱에 VX 기억나지? 네. 맞죠? 그럼 분산 찾으면 되겠네? 자, 분산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분산 뭐야?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해돼요?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 평균 제곱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일단 뭐는 있어야 돼? 평균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분산 구하려면 분산은 뭐부터 구한다? 평균부터 구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 평균 구해보자고. 평균 어떻게 구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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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면 되겠어? 10으로 5로 되지 지금? 5분의 얼마? 2에다가 맞지? 맞아?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얼마? 됐어? 그럼 평균 2 나오네?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럼 분산은 얘나 얘로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죠? 둘 중에 뭘 쓸지는 뭐? 뭐로 결정한다고? 편차가 간단하면 위에 것이라 그랬지? 평균이 2네? 그지? 그럼 편차 일단 써보자. 편차 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0, 1. 간단한 거 보이지? 그죠? 그러니 요 새끼 갖고 풀자.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네? 맞아? 5분의, 5분의 얼마 하면 돼? 1의 제곱 곱하기 2지? 인정해야 하네. 2의 제곱 곱하기 제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6 아니야? 맞지? 약분 하나 되고 3의 제곱 곱하기 제하니까 뭐 하는 거야? 정신병자 아니야? 뭐 미친 짓 하고 있어. 위에 거 갖고 해야지? 네. 이 새끼 제곱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네. 네. 자, 처음에 얼마야? 2지? 그 다음 건 0이지? 네. 그 다음 건 얼마야? 1. 1이야? 그 다음 건 얼마야? 2. 2지 2. 약분했으니까 하나. 이해됐어요? 그럼 1이네. 됐어? 그러니 VX가 얼마야? 1이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제?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00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지? 여기까지 알겠어? 내가 하나만 뭐 좀 배우자 오늘.
저 학년 쓸 때 좀 귀찮지 않았어? 그런 게 많았잖아, 그지? 그런 거 한번 배워보자고. 지금 나 봐봐. 결국 여자만 중요한 거지? 여자만 중요한 거야? 선생님 보세요. 표본 공간이 오펙 맞지? 이해되니? 표본 공간이 오펙 맞아. 이 오펙 폭에 잘 들어. 1, 2 표본 공간을 좀 갖고 놀면 쉽게 풀 수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자, 여자가 여기 유진이, 여기 예진이 앉고 여기 남자 3팩이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총 몇 개 있어? 유진이 예진이 앉고 6개 있네?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봐봐. 유진이 여기 앉고 예진이 여기 앉았어. 그럴 때도 몇 팩 있어? 3팩 개 있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유진이하고 예진이 자리가 결정되면 그때마다 6가지씩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럼 내가 그 6가지를 한 가지로 봐도 무방하지. 표본 공간이 6분의 1로 준 거 알겠어? 표본 공간 이걸 한 가지씩으로만 보겠다고. 3팩까지로 안 보고 한 가지로 보겠다고. 이해돼 안 돼? 이건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6가지지 지금. 이런 것도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6가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 다시 한번 이런 얘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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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이게 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지. 10개 있잖아 10개. 맞아 안 맞아? 그럼 10개에 여자들이 앉았어. 10가지에. 그럼 여자들이 앉았을 때마다 남자 배열이 6가지씩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맞지?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옷이 뽑고 남자 배열 3팩 인정해? 여자도 옷이 자리 뽑고 여자 자리 바꿈 2팩 그지? 3팩 이게 표본 공간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지? 이게 표본 공간인데 내가 남자들을 없다고 생각해. 표본 공간을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몇 개로 줄어? 6분의 1로 줄지? 6분의 1로 줄어도 사건은 변해 안 변해? 사건도 6분의 1로 같이 줄었지.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 이해돼 안 돼? 사건도 다시 6분의 1로 줄었지? 허기야 그지? 그러면 다시 여자들의 자리 바꿈도 무시하면 또 2분의 1로 줄었지? 근데 사건도 같이 2분의 1로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제? 봐봐. 여기 예진이하고 여기 유진이 앉아. 여기 남자 3팩까지 있는 거지. 여기 유진이 앉고 여기 예진이 앉아. 이럴 때도 자리 바꿈 3팩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여섯 가지 있었던 거 이걸 한 가지로 바꿔버린 거지 선생님이. 이해돼 안 돼? 그럼 표본 공간이 6분의 1로 준 거지. 6분의 1로 준 거지. 이해돼 안 돼? 형 6분의 1로 준 거지? 그때 얘네들의 자리 바꿈도 무시해서 이것도 다시 한 가지로 보게 되면 표본관이 다시 반으로 준 거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았지? 내 말 잘 들어봐 다시. 그러면 맨 앞에 예진이가 앉았던 상황 있잖아. 요 상황에 대해서 맞아? 이게 1번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잖아 여자가. 이해돼 안 돼? 근데 표본공간이 원래 몇 개였다면 요 새끼 6개였다면 6개 다 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근데 표본 공간은 6분의 1로 줄였다며. 6분의 1로 줄이니까 얘도 이제 한 번만 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6분의 1로 줄어서?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형근이 알겠어? 이해돼? 그치? 그래서 쟤를 어떻게? 표본 공간을 확 죽여. 남자를 다 죽여버려. 알겠어?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섯 자리지. 이 다섯 자리에 여자들의 자리 바꿈도 죽여버리라고. 어차피 표본관 2분을 또 죽여버린 거야 내가. 이해돼? 그러면 여자가 요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바로? 그러니까 네 가지 있어버리는 거지 그냥.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가지밖에 없잖아. 여자가 여기 있으면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한 가지.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52가 돼버리는 거지. 두 자리 뽑기 그냥. 이해돼 안 돼? 그럼 아까처럼 복잡하게 안 풀어도 되잖아. 이해돼? 내가 뭐 했는지 알겠어? 이게 표본 공간을 갖고 노는 방법이야? 이해돼? 한 번 더 다시 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요 자리 앉았어. 이해돼 안 돼?
그러면 3패까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때도 3패께 있고 여자가 요자리 요자리 앉았어. 이때도 몇 개 있어? 3패께. 이때도 몇 개 있어? 3패께. 이때도 몇 개 있어? 3패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돼 안 돼? 맞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5패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되냐 안 되니? 물론 여기 여자 자리 바꿈까지 포함해서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다 500개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맞아? 근데 여자의 자리 바꿈을 무시하면 500 나누기 2팩이 되고 맞아 안 맞아? 이 새끼가 그냥 아까는 3팩 곱하기 2로 카운트 되던 것들이 3팩 곱하기 2로 카운트 되던 것들이 다 300개로 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어떻게 한 거야? 반으로 줄였지. 반으로 줄였을 때 사건도 같이 반으로 주면 확률은 안 변하잖아. 맞아 맞아. 사건도 반으로 줄지. 자리 바꾸면 무시했잖아. 이게 원래 두 가지였던 건데 한 가지만 한 번만 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세훈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원래 두 번 카운트 되던 건데 이거 죽이면 표본공간이 반으로 줄었는데 사건도 반으로 준 거 아니야. 한 번만 카운트 되니까. 인정해 안 해? 인빙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남자들의 자리 바꾸면 너 죽여. 죽여? 남자들의 자리 바꾸면 다 죽여봐. 그럼 6분의 1로 다 주는 거 아니야? 표본공간이? 맞아 안 맞아? 표본공간이 6분의 1로 줄었어? 그럼 얘도 한 개로 준 거 아니야? 원래 6개 있었는데 한 개로 준 거 아니야 사건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이게 표본공간도 공간을 갖고 놀면 계산을 좀 편히 할 수 있다고. 이해돼 안 돼? 뭔지 알겠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남자 뭐 2명, 여자 3명에서 뭐 여자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문제에서. 봐봐. 남자 3명, 여자 2명 이런 거 있는데 누가 이웃하라고? 여자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맞아?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 52분의 5자리 두 자리 뽑기, 여자가 이웃하는 거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네 가지밖에 없지. 이 표본관을 줄여서 푼 거야 선생님이. 혹시 돼요? 이해 한번 해봐. 알겠지? 안 되면 원래 처음처럼 풀면 돼요 그냥. 아. 자 그다음에 6번부터 6번. 자 그림과 같이 여기 A, 자 여기 B, C, 자 여기 D, A, B, C, D. 내가 다니네. 여기 뭐니 여기? C. 여기 C, 여기 D, E, 여기 뭐야? B, B, G, B. 자 이렇게 있어요. 네. P, Q. 자 여기가 P, 여기가 Q. 자 여기 문제를 읽어 보니까 다섯 개의 관광지래. 얘네들이 다 뭐야? 관광지야 관광지. A, B, C, D가 관광지. 어느 여행사는 피지점을 출발하여 다섯 개 지역을 모두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만을 방문하면서 한 번 방문한 관광지는 다시 지나지 않고 Q 지점에 도착하는, 여기 도착하는 일곱 가지 관광 코스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다섯 개 관광지가 있는데 저기를 다 관광하거나 일부만 관광하는 일곱 가지 코스의 관광 코스를 만들었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1,400원씩 요금을 부과하여 각 관광 코스별 관광 요금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네. P,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뭐니? D야 D? D, D 맞아? B 다음에 E구만. E, Q 이런 관광 코스를 만들었대지? 봐봐. P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E 갔다가 이렇게 가는 관광 코스를 만든 거지? 이해돼요? 이 관광 코스의 요금은 한 관광지가 얼마래? 14,000원이니까 이때 관광 요금은 14,000원 곱하기 3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예. 자, 한 관광객이 임의로 7개의 관광 코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관광 코스의 요금을 확률 변수 X라 그랬어. 관광 코스의 뭐를? 요금을 확률 변수 X라 그랬네. 요금을 맞아요? 예. 그랬을 때 2에 뭐 구하래? 1000분의 X 이 평균을 구하래. 알겠지? 네. 자 문제에서 얘기해 준 거에 의하면 이 X가 뭐야? X가 요금이지? 요금 맞아?
몇 개의 건강 코스를 만들었대? 7개. 그러면 여기 분모가 7부대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 일단 토탈 7개의 건강 코스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7개의 건강 코스 찾아보자고. 요금별로 찾아야 되는 거지. 요금 이해돼? 그치, 요금별로 찾아야 돼. 근데 요금은 또 몇 개 거쳐 가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관광지 몇 개 거쳐 가냐로 기준 삼아도 되겠지. 일단 들어가면 A는 무조건 거쳐야지.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제 해보자고. 출장 움직여봐. 1, 2 출발할 수 있네. 그치? 그럼 1, 2 출발하면 여기 도착했잖아. 맞아요? 그럼 제일 조금인 게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3개 가능하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짜리 가능해? 14,000원 곱하기 3개짜리 가능하네? 맞죠? 그럼 4개도 가능하겠네 보니까? 이해되는데? 4개짜리도 있어. 14,000원 곱하기 얼마? 4. 알겠어? 그럼 요금을 갖다가 내가 써주고 있는 거지? 변수 X가 요금이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얼마? 14,000원 곱하기 얼마? 5.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개가 최고잖아 그지? 그러면 14,000 곱하기 3 3군데 지나는 거지? 1, 2 가면 3군데는 안 되지?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네. 한 가지 있네? 되지? 그럼 4군데 가는 거? 4군데 가는 거? 자 1, 2 갔어. 1, 2 먼저? 1, 2 갔어. 그럼 여기 갔지? 하나 있네? 하나밖에 없지? 자 밑으로 갔어. 밑으로 갔어. 몇 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있네? 2개 있네? 또 뭐 있어? 밑으로 갔을 때. 밑으로 갔을 때 없어? 그럼 몇 개야? 3개야? 인정해? 네. 자, 그 다음에 5개는 1, 2 가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있네? 1, 2 갔을 때 하나밖에 없지? 1, 2 가야 되잖아 무조건. 1, 2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있고. 그럼 밑으로 가면 1, 2 가서 1, 2 가고 1, 2 가는 거 있잖아. 그 여기 와서 이거 있네? 네. 맞지? 1, 2 가서 이거 있네? 그 다음에 1, 2 가면 다시 두 군데 있네? 맞아? 이거 있고 이거 있네? 아니지. 어떻게 가야 돼? 1, 2 갔어. 1, 2 간 거 몇 개? 이렇게 하나? 네. 그 다음에 1, 2 갔어. 또 기. 이렇게 갔다가 기.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1, 2 가도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지? 또 세 개야? 돼요 안 돼요? 됐지? 뭐 다 세긴 했는데 토탈 일곱 개라는 거 잡았으면 여기 1, 3 나왔으면 3이지 뭐. 이해 돼요 안 돼? 네. 됐어요? 그럼 EX 구할 수 있어 없어?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해? 1000X 구하래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00분의 1에 EX 이러면 되겠네? 아까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EX 구해놓고 뭐 해도 돼? 100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어때? 뭐가? 자료가 바뀐 거 아니야? 1000분의 X로? 그럼 1000으로 나눠 알겠어? 그럼 얘를 가지고 곱하고 얘를 가지고 곱하고 얘를 가지고 곱하면 바로 평균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바로 1000분의 X 만들어서. 알겠어요? 네. 이해되지? 맨 앞에 봐봐. 1번 보세요. 1번을 보면 y는 12x 더하기 5의 평균을 구하래지. 맞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x를 다 12를 곱하고 5를 더한 자료로 바꿔서 바로 구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인정해?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상금을 받는데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 X가 나오면 200X원을 받는데 맞아요? 자,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또 던지지? 한번 더 던져, 한 번 더 던져서 Y가 나오면 100Y 더하기 100에 상금을 받는데 상금의 기대값 구하래. 뭐의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래. 상금의 기대값.
알겠지? 그러면 뭐가 변수인 거야? 상금이 변수인 거지? 상금이 맞아요? 그럼 상금을 나열해보자. 상금 나열해봐. 어떻게 하면 돼? 3의 배수가 나오면 200x 받는다며? 그럼 처음에 얼마? 3 나오면 600, 그 다음에 6 나오면 1200이야? 맞지? 자, 3의 배수가 안 나왔지? 그 다음에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에 100 곱하고 100을 더한다며? 그럼 얼마? 일로 얼마? 200. 그 다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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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럼 여기 중복되는데요? 따로 써도 상관없어? 따로 써도 상관없어? 뭔 놈이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7분의 3이야? 이해돼? 여기가 7분의 3? 여기가 7분의 4야? 너 2라 그래. 그지? 넌 7분의 1이라 그러자? 근데 내가 저걸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여길 7분의 2, 저 2를 갖다가 둘로 쪼개. 둘로 쪼개서 7분의 3, 7분의 1. 맞아? 3을 7분의 1.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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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해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다를 바 없는 거지? 분배법칙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그냥 상금 툭툭 쓴 거지, 내가? 이때는 얼마? 3 나오면 600원, 6 나오면 1200원. 이때 상금 다 써준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밑에 뭐만 쓰면 돼, 지금부터? 확률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상금을 나열해 준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때 확률만 찾아주시면 되겠다고. 이해돼? 자, 처음에 3 나온 거지? 얼마? 6분의 1 아니야? 10, 10이 더 얼마? 6 나온 거지? 6분의 1이네?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3의 배수 안 나오고. 맞아 안 맞아? 3의 배수 안 나오고 3분의 2지? 그리고 1 나온 거지? 그럼 얼마야? 9분의 1이야? 똑같지 않아? 똑같지? 인정해야 해.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야? 알겠어요? 상금의 기대값 뭘 나열하라고? 상금 나열하고 그때 확률 구하시라고. 알겠냐? 되지? 자, 9번 확률 변수 x가 1, 2, 3, 4, 5야. 확률 변수 x가 1, 2, 3, 4, 5.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왜? 8번 안 했어. 8번 안 했어? 능이가 해. 네. 자, ak 제곱이다. 자, ex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얼마래? 평균이 m이 되지? 네. 20m을 구하래. 20m 맞아? 네. 네. 자, 뭐야? 확률 질량 함수지? 맞아요? 확률 질량 함수야. 변형 형태야. 근데 정확한 100% 확률 질량 함수는 아니에요. 알겠지?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식으로 써있어야 돼. 딱 k일 때. 알겠지? 변형 형태라고. 근데 확률 질량 함수로 생각해. 알겠죠?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아까 표 만들라 그랬어, 내가. 이해돼? 표 만들어, 표. 변수가, 자, x야. 1, 2, 3, 4, 5.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그죠? 1, 2, 3, 4, 5라며, 변수가. 거기. 그래, 안 그래? 이해되지? 예. 그러면 각각의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1 넣어봐. 근데 1 넣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뭐야? 그냥 a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x가 2 넣어봐.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 확률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x가 1일 때 1일 때 확률을 더해라 이런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2 넣으면 4의 2야? 네. 그럼 여기 얼마야? 3의 2네. 여기까지 더한 게 4의 2니까. 이해돼? 여기다 3 넣어봐. 3 넣으면 몇 의 2? 9의 2. 여기까지 합이 9의 2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5의 2네? 인정해? 그럼 여기까지 합은 16의 2니까 이건 7의 2네? 얘는 몇 의 2? 9의 2. 표 다 만들었지? 네. 맞아? 네.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그럼 A 나와 안 나와? 아, 그럼 A 나오면 평균 구해 못 구해? 구해. 뭔 소린지 알겠어?
그 확률 질량 함수 나오면 뭐 만들면 다 된다고? 표 만들면 다 돼. 이해돼요? 네. 알겠지? 자, 요거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봐. 이거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x는 k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일 때, 2일 때, 댕댕댕댕댕 k일 때까지 확률의 합이지. 그럼 마치 뭐라 쓸 수 있어? 수열의 합. k항까지 수열의 합으로 인식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sk가 ak 제곱인 거야. 이렇게 보면 수열이지. 맞아? 그러면 뭐? sk 빼기 1. 그럼 k-1항까지 합인 거지. 네. 이해돼요? 그럼 a의 k-1의 제곱인 거 아니야? 네. 둘이 빼. 그럼 뭐만 남아? x는 k일 때 확률만 남는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요거 빼. 인정해 안 해? 네. 알겠지? 이렇게 나와. 빼보면 네. 이해되냐? 네. 그렇게 해서 표 만들어도 되지. 돼요 안 돼? 돼요? 어. 아니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 아니 5까지밖에 없다며. 아니 그럼 여기다 5를 넣어. 뭐를 넣어? 5를 넣어. 그럼 1부터 5일 때까지 확률 아니야? 그 다 더하래. 그 5 넣으면 C는 25의 1이 아니냐? 어, 너 1이네. 아, 그럼 A는 25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바로. A 값은.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럼 A 나왔잖아, 이제. 됐어? 그럼 얘를 구해내면, 얼마냐? 25분의 1이야? 맞니? 2K 빼기 1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뭐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한다며? 평균. 내가 아까 실력이 좀 쌓이면, 바로 뭐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 K 1부터 5까지. 변수 K. 그지? 거기다가 저 새끼 확률 25분의 1에 2k-1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 안 해 이거? 이게 안 되지? 25분의 1 잡은 건 알겠어? 여기까지도 알겠어? k의 확률 구한 것까지도 알겠어? 그러면 저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표를 간략하게만 만들어 줘볼 테니까 봐. 여기가 k인데 요 확률이 25분의 1에 2k-1 이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데 k가 1부터 5까지 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처음에 표 만든 것도 어렵지 않았잖아. 이해 되지? 예. 네. 자 10번. 자, P에 Y는 K인 2분의 1에 P에 X는 K 더하기 10분의 1 알겠죠? EX는 얼마? EX는 4일 때 EY는 A래. 자, 또 보세요. 자, A를 구하는 거야. 이게 뭐야? 확률 질량 함수죠. 맞아? 그 관계식 준 거 아니야? 확률 질량 함수 관계식 준 거 아니냐고. 확률 질량 함수 나오면 뭐 하라고? 표 만들라고. 명희야 뭐 만들라고? 표 만들라고. 알겠지? 그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표가? 이해 돼 안 돼? X 있고 뭐 있고? X 있고 Y 있고. 이해 돼 안 돼? 두 개잖아. 몇 가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K가 될 수 있는 게 뭐부터 뭐래? 1, 2, 3, 4, 5. 그럼 여기 1 하나, 2 하나 이렇게 해서 5까지 가는 거야? 얘도 1 하나, 2 하나 해서 5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때 확률은 지금 각 이쪽과 이쪽의 관계식이 있는 거지 각각의 확률이 있는 거 아니지? 맞아? 그럼 얘를 갖다가 P1, 얘를 P2, 얘를 P5라 그러자고. 인정?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1 P1 더하기 10 아니야? 얘는 2분의 1 P5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지. 왜? 왜? 명예 왜? 10분의 1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더한 게 4 아니야? 맞죠? 그럼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더하기 5 곱하기 P5 이랬더니 이게 3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 평균 구해야 되잖아. 그럼 뭐 곱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맞아? 그러면 2분의 1에 1 곱하기 P1 인정? 2 곱하기 P2 인정? 인정해? 2분의 1 묶어내면 5 곱하기 P5 2분의 1 떠냈지? 네. 쫙 가서 5 곱하기 P5 인정하지? 네. 맞아? 1 곱하기 10분의 1 인정해? 인정하지? 2 곱하기 10분의 1도 인정해? 5 곱하기 10분의 1도 인정하지? 네.
그러면 경우 봐. 1부터 어디까지도 하고 5까지도 하고 10분의 1 이러면 되겠어? 이해돼? 이게 얼마야? 됐지? 이거 얼마? 계산하면 되겠네? 되지? 뭐 했어? 확률 줄여가면서 나오니까 표 만들었어? 근데 각각의 확률을 모르겠잖아. 그래서 일반화 시켜놓고 풀었다고. 돼요? 11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확률 변수 x, y, z예요. x, y, z. x는 연속하는 100개지, 100개.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모래. 차야. 얘는 100개의 y는 100개의 무슨 수? 홀수에서 그렇게 한 거고, 얘는 100개의 뭐에서? 그렇지. 100개의 짝수에서 뽑은 두 수의 차야. 알겠죠? 각각의 분산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이거지? 맞아요? 문제가 각각 분산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지? 뭐 하면 되겠어? 어떤 상황인지 봐야지. 두 수를 뽑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X 뽑아봐. X 뽑는데 막 중간에 막 49하고 뭐 92 이런 거 하지 마. 차근차근해. 제일 작은 게 뭐야? 1이야? 맞지? 1이죠? 그 다음에 2야?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 99까지 나오겠네? 두 수의 차니까 100하고 1이 뽑히면 이 99는 100하고 1이 뽑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좀 보는 관찰해보는 거야. 1은 뭐 있어? 1, 2가 뽑히면 되고. 맞아요? 99에서 99, 100 이렇게 뽑히면 되는 거네?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관찰할 수 있고. 근데 Y는 어때요? Y는? Y는 뭐야? 100개의 홀수잖아. 100개의 홀수 인정해? 그럼 100개의 홀수니까 얘도 그냥 1부터 시작해서 199까지 보면 되겠네? 1부터 시작해서 199. 내가 얘는 그냥 100개의 자연수인데 선생님 1부터 그냥 100까지 봤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아, 1부터 100까지 보나 2에서 101까지 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표만 들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Y는 연속한 100개의 홀수야.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보면 돼? 1부터 199까지 보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두 수의 차이가 제일 작은 게 뭐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4지? 홀수니까. 그죠? 그럼 제일 큰 건 얼마야? 198이지? 199에서 1 빼면. 그럼 얘는 뭐야? 199에서 1 뺀 거지? 얘는 뭐야? 1, 3, 그 다음에 2, 4 해서 어디까지? 맨 끝에? 197, 199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Z는 어때? 짝수. Z도 똑같은 거 아니야? Z도 2, 4 이렇게 해서 198 이렇게 되는 거야? 2, 4 안 세지 않아요? 2, 4가 왜 안 돼? 아, 홀수 형 미안해. 3, 5 됐어? 됐지? 인정해요? 오케이, 됐어. 그럼 얘도 이거 맞지? 됐냐? 선생님 잘 들어. 일단 여기 100개 있잖아. 그럼 두 수 뽑는 건 112이지. 여기도 두 수 뽑는 건 112이지. 여기도 두 수 뽑는 건 112이지. 그러고 나서 1 나오는 개수, 2 나오는 개수, 여기 2 나오는 개수 다 동등하네? 이해해 안 해? 개수 다 동등하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P1이라 그러면 얘도 P1이고 얘도 P1이네?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2 나오는 게 P2면 여기 4 나오는 건 뭐야? 여기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해돼 안 돼? 여기서 뽑은 수에다가 2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짝수 같은 경우에는? 뭔 말하는지 알아? 개수는 동일하잖아 어차피. 그죠? 그럼 여기 P2. 그럼 여기도 P2야? 맞아? 뭘 할 수 있어? 확률 바뀌어 안 바뀌어? 확률 안 바뀌지? 그럼 변수가 EX는 Y는 Z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는 거지? 확률이 안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돼? 자, 그러면 이거 분산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4VX는 VY는 VZ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해되지? 그러니까 VY랑 VZ랑 같고 VX가 제일 작겠네. 알겠니?
확률이 같은 거 느낌 오지? 영원아. 자, 다음에 12번. 자, 이제 10개의 자료가 있네. X1부터 어디까지? X10까지. 그랬을 때 YI는 10분의 1에 XI 마이너스 5래. 10분의 1 XI 마이너스 5. 이거를 만족하는 10개의 자료. Y1, Y2, 댕댕댕댕댕, Y10. 이 새끼를 얻었대. 시그마 YI는 얼마래? 10. 시그마 YI의 제곱은 얼마? 68이래. X1, X2, X10에 뭘 구하래? 저 자료의 분산을 구하래지? 맞아?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뭘 의미해? 변수의 관계를 준 거지? 변수의 관계 뭐? Y는 10분의 1 X 더하기 5 이렇게 맞아요? 되지? 빼기 5 인정해? 그 다음에 얘는 뭘 준 거야? 이 새끼 자료의 합을 준 거지? 자료의 합 Y1부터 어디까지? Y10까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자료 제곱의 합을 준 거네? 자료 제곱의 합을 68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 새끼 분산 구하야 되잖아. 근데 봤더니 X와 관계식이 있어 없어? 그럼 내가 Y 분산 구해도 되겠네? 맞잖아 Y 분산. 맞아? Y 분산 구해도 되지? 자 봐봐. 그럼 여기서 2Y는 얼마야? 자료의 총합이 10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10으로 나오니까 1 맞네? 맞아? 그럼 Y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 아까 했지? 자료 제곱의 뭐 평균. 맞아? 거기서 못 빼면 돼. Y제곱이죠. Y제곱. 그 다음에 평균. 2에 Y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그럼 자료 제곱의 평균은 자료 제곱의 합이 여기 있잖아. 그럼 잘 모르나 너? 10으로 나오면 되겠네? 6.8 인정해? 평균 얼마? 1? 그럼 얼마야? 5.8 이러고 나와 안 나와? 그럼 VY 나왔네? 맞아요? VY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돼? Y 10Y 더하기 50 이게 X야? 맞아 안 맞아? 그럼 X의 분산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100 곱하기 VY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돼요? 그럼 저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아? 저거 이해돼? 쳤다 합시다.